MBTI가 궁금해. 인티비 잠수 타는 이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티저월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잠수 타기. 개인이 친구, 가족, 소셜미디어 등 사회적 관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의사소통을 중단하는 것.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연락이 없는 저 사람.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티저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인팁은 주기는 TI로 내부적 논리와 분석을 중시함.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함. 독립적인 마인드로 내면의 분석에 몰두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건 왜? 조금씩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거. 인팁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관찰자의 위치를 선호함. 내향적 사고는 내면의 생각에 몰두하여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어찌되었건 상관없다는 그런 거. 어쩌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는지도 모르지. 많든 적든. 내면의 사고 과정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 오해받을 수 있다. 인팁은 내향적 사고와 직관적 성향으로 인해 소통에서 간과되는 상황을 경험함. 인팁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잠수 타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인팁은 부기능 N이로 외부의 정보로부터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를 선호함. 이건 왜 그런 거임? 무슨 이유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인팁은 부기능 N이로 외부의 정보에 열려있는 개방적인 사고를 보이지만 주기능 TI로 외부보다 내부적 사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호함. 대체 뭘까? 어려운 의문이네. 부기능 애니가 다양한 가능성을 발산적으로 탐색하고 주기능 TI로 내면의 논리에 맞춰 수많은 옵션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정보에서 호기심을 접하고 내면의 논리를 구축한다는 것. 이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분석마비나 결정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보다 내면의 생각에 더 몰두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함. 결과적으로 잠수 타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인팁은 열등기능 FE로 사회적 상황과 관계의 감정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열등기능은 선호하지만 비핵심 기능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 인팁은 열등기능 FE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의 감정적 측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그러니까 대화가 감정적으로 복잡할수록 인팁은 점점 불편함을 느낀다. 무엇에 대한 분동? 열등기능 FE가 발달하지 않은 인팁일수록 감정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팁은 주기능 TI로 객관적인 결과보다는 내부의 논리적 분석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함. 인팁은 주기능 TI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항기능 TE를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접근함. 대항기능은 핵심 기능이지만 비선호 기능. 인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채우는 거임, 자발적 죽쇠를. 아등바등 애쓰는 거지, 나름대로. 인팁은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비 좋은 곳에 가만히 있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잠수 타기는 인팁에게 재충전과 재평가의 시간을 제공함. 인팁은 공격기능 NI로 내향직관의 통찰과 예측을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음. 훨씬 높음, 실패할 가능성이. 입 밖에 내면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공격기능 NI를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 언젠간 끝이 나는 건 사실 늦냐 빠르냐의 차이일 뿐. 말해보암? 어차피 뻔한데.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소통을 피하거나 은둔할 수 있음. 공격기능 NI로 타인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불러오고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임,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왜 이렇게 감정적임? 이것은 인팁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내면의 분석에 몰두하게 만든다. 인팁은 유의기능 SI로 과거의 편안한 경험과 익숙한 환경을 추구함. 좀 쉬어야 돼, 이럴 땐. 내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회적 상황을 피하고 안정감을 느꼈던 환경으로 회귀하는 경향. 인팁의 유의기능 SI는 특정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팁은 결핍기능 SE로
현재의 상황이나 감각적 인식에서 결핍을 경험함. 저건 윤루임. 현재 순간을 즐기는 것보다 내면의 탐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매우 지칠 수 있다. 인팁은 페르소나 FI로 개인의 정서와 가치를 고려하는 화법 정도로 FI를 사용. 주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페르소나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FI는 중요하지 않은. 타인뿐 아닌 자신의 감정에도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함.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기분 나쁠 일도 아님.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팁은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빠르게 눈치채지 못함. 화 안 났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감정적인 상황을 피하고자 할 때 자신을 철수시키거나 잠수를 타는 경향. 인팁이 왜 잠수 타는 거야? 인팁의 TI, NE, SI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비선호 기능의 결합은 은둔과 잠수를 증폭시킬 수 있음. 주기능 TI, 내면의 사고와 분석에 집중, 내면에 몰두하여 외부와의 연결 소홀. 구기능 NE, 외부 정보에 호기심을 보이지만 내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춤, 소통 부족. 유의기능 SI,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음, 잠수 타기의 경험에서 얻은 해결책. 열등기능 FE, 사회적 요구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대항기능 TE, 조직적인 사회적 상황에 스트레스. 공격기능 NI,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에 부정적인 해석, 타인의 의도와 관계의 회의감. 결핍기능 SE, 현재 순간보다 내면의 탐구 선호. 페르소나 FI, 개개인의 가치와 감정에 대처하기 어려움. 잠수 타기 방어 메커니즘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인팁이 잠수 타는 이유는 기능의 상호작용으로 혼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